안녕하세요. 영화감독 고희영입니다. 제주 여성들을 만나 살아온 이야기를 듣다가 그 험한 세월 어떻게 건너오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라진다. 정말 많은 의미가 함축된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주 여성 허스토리, 오늘 만나보실 주인공도 바로 이런 겸허한 인생 철학으로 삶의 풍랑을 헤쳐오신 분입니다. 살다 보니 인생의 꽃밭을 만나게 됐다는 정소지 삼촌을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80인 정소지 삼촌이 오늘도 열심히 꽃밭을 가꿉니다. 여자가 무슨 공부냐라는 부모님 반대에 부딪혀 초등학교 2학년까지밖에 다닐 수 없었지만 그녀에게도 부모님 만류를 뿌리치고 과감히 도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장학원을 다닌 것입니다. 어떤 그 양장학원을 가야겠다 이런 결심은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그때는 나도 다구 젖어 신고라 그때 갔어. 몰래? 몰래, 몰래. 얘기도 하지 않았고? 하지 않냐고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처지를 댕겨 괜화신하니 아이고 이년 닮으면 어디 가왔는데 나만 야단해도 헐소시 다니켄 경연이 이제 거기 아버지가 자기 공부도 안 시켜보나 어서 가컨 가려내네 그때 돈도 허금 주부해실 거라 아이고 나도 배워야지 나도 눈 감고지 배워서 살아야지 그렇게 나간 거 지금 제주말로 여망지난 가추 경아이민 쇠나 걷고곡 소고거리고 멀뚱 주서다 그네 불목 짓고 경해주게 경해도 헛고 우리 아버지네가 좀 잘 사니까 그들아도 가축지 아니면 못 가서 우리 그때 거지 큰 나이들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한 사람. 근데 부모님이 반대했는데 그 학비는 어떻게 마련할 수가? 아버지한테 빌어내 간 그때 아유 그때 얼마나 주신 거 몰라 잊어버리신 게. 또 모르게 쌀 이제 어머님 모르게 쌀 팔아 그네 옆에 할망한테 가서 쌀 팔아 그네 몇백 원 빌어 그네 그거 아산 가고 삼촌 거기 가셔서 처음에 만든 옷 기억 남수가? 예 아기 어린이 옷 치마 스카트 그거 만들었어 그거 만들어서 기분 좋아지게 막 그냥 이거 불에 넘어 하고 또 가전만 우리 동생도 그때 아산만 입지고 그러면 그때 그 양장학원에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었나요? 한 20명. 20명 저 호군 있다 이들, 이밀 있다 이들. 거기서 6개월 공부해온 그 배완 완에 여기 완에 우리 아버지가 그 저번 그 사준 안에 여기 완에 한 1년. 아, 직접 차리셨 말씀? 1년에 그냥 옷들 형 할망들 동네 떠른들 놀려오면 만들어 그네 드리고 해난 요지 살아났죠. 꿈 많던 정소지 삼촌의 인생이 억척스럽게 변한 것은 결혼을 하면서부터입니다. 22살 같은 동네 남편을 만나 100년 가약을 맺은 정소지 삼촌 새마을 지도자 어촌 개장 등 마을 일에 열정적이었던 남편을 대신해 삼촌은 생계를 꾸려야만 했습니다. 농사일 중에 안 해보신 것이 없다면서요? 안 해본 것 중 조, 보리, 유채, 콩, 그쪽에 그냥 검지를 다 메고. 혼자? 응, 혼자. 노필만. 남자 삼촌은 뭐 했어요? 남자 삼촌은 그냥 다 깔아주고. 그때는 유채가랑 돈 넣으시면은 아빠는 어디 가거니 마을 일 보정하면 돈 써야 될 거 아니. 전도금 해거니 그거 써거니 하면 또 유채 비어거니 장만해요. 그거 줘버리면 매기. 그럼 삼촌 결혼 전에가 더 고생하셨어요? 결혼 후에가 더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결혼 헌우제사 고생했지. 결혼 엄전이는 게 어머니 내 신안에 먹으면 게 배불게 먹어주게. 맏며느리? 예, 맏며느리. 맏며느리 식기맹질. 아이고 그냥 또 시어멍 돌아가셨지. 시아지방들 둘리 팔아주었지. 또 이제 이장하는 거. 이장하는 거 7번 했지. 씨 할머니 이제 들은 삶은 같이 그냥 쭉 살았어다 나 결혼이네. 또 할머니가 항상 도와준 나가 항상 할머니를 잘 모시나네.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빚이 많으셨다고. 빚이 하나네 그냥. 2만원, 평당 2만원짜리도 팔고 15,000원에도 팔고 그냥 그 밭 토란에 빚 물고 나가 아 이거 안 되겠대. 노이밭 비론에 농사 지나네 밑강행 조금 나오고 개가난 조금씩 달라간 게 달라간에 빚 토금 물고 허금도 또 있어가고 또 아프지 않으면 그저 좀 전정두강 놈이 전정두강 해주고 또 나것도 하고 노빤비로 헌시도 하느라 그네 정말로 강 밭이랑 일러민 눈물과 똥과 헌디 그냥 하고 또 어떤 데 노래도 부르고 그냥 살아왔죠게 한숨 쉬는 것조차 사치였습니다. 다섯 형제 남겨두고 저 세상으로 먼저 떠난 남편. 남편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일만 일만 하다 보니 어느덧 여든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삼촌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것 담수, 잘 살아오신 것 담수가? 정말로 열심히 산 걸로 봐야지. 아이들 다섯 데려 살자 누나는 정말로 안 해본 일 없어. 동네 사람이 다 도와준 거. 나는 그냥 안녕하세요 웃으멍. 암만 욕심 나도 그저 항상 웃어. 성질 내봐야 나만 손 내고 나는 항상 마음 부자. 돈 없어도 마음 부자 해서 내가 건강하게 살쥬. 내가 건강만 하면은 없어도 사라질 거라 해네. 그냥 항상 그냥 웃어. 인생의 고비마다 다섯 형제를 생각하면 못 오를 담이 없더라는 정소지 삼촌. 다섯 형제를 모두 성장시킨 요즘 인생의 꽃길은 걷지 못했지만 자신이 가꾼 꽃밭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저 행복하기만 합니다. 지금 돌아간 데 하면은 그냥 가거니 그냥 난 공부나 해심인 줄 알면 좋겠어요. 나 글 써점 시민 나 역사를 다 쓰고 싶어. 나 역사를 다 쓰고 싶어. 산 역사.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살아오는 내내 한이 되었다는 정소지 삼촌. 그러나 돈 부자보다는 마음 부자가 최고. 세상이라는 학교에서 공부보다 더 값진 인생 철학을 일궈낸 멋진 제주의 여성입니다.